저는 FC서울의 장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천길이라고 합니다. 경력은 제가 처음에 2000년 5월 달에 들어왔습니다. 그러니까 한 21년 정도 됩니다. 선택한 계기는 제가 이제 스포츠, 특히 프로 축구를 너무 좋아했어요. 그래가지고 스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FC서울에 같이 어울려서 있는 게 그런 게 좋았어요. 호기심이죠, 뭐. 맨 처음에 시작한 건 호기심이고. 네. 또, 아, 이 스타들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밖에서 보는 스타들이 많으면 맞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. 네. 또 뭐, 어쨌든 좋잖아요. 장점은 프로에 같이 이렇게 접해볼 수, 일반인이 접해볼 수 없는 프로 선수들이라든가 뭐를 같이 숨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뭐 이제 전지훈련도 같이 가고 또 뭐 이런 거는 너무 좋고 또 단점이라 그러는 건 맨날 이게 경기가 보면 휴일날 하잖아요. 아, 그렇죠. 주말에 네, 말씀하시는 주말에 거죠? 주말에 하니까 네. 가족 간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휴식 아, 시간이 많이 없다고 그러는 게 좀 단점이죠. 아, 장비는 시합 때 하고 연습 때 하고 좀 틀리긴 한데 네. 연습 때는 뭐 준비를 연습에 필요한 거를 준비를 하는 거고요. 네. 시합 때는 시합 경기에 대한 걸 모든 걸 제가 선수들은 축구하나 이런 거 개인이 다 그건 개인 물품이기 때문에 네. 개인이 다 틀려가지고 그거는 제가 챙길 수가 없고요. 네. 그 외에 이제 유니폼이라든가 몸풀 때 입는 옷이라든가 축구공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시합에 관계된 건 제가 다 아 개인 습관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네, 이제 그렇지, 관리가 들어주시는 거죠? 아 축구하죠 뭐 축구 아 축구화도 따로 이렇게 아 옛날에는 네. 이제 축구화도 그렇게 했었는데 네. 지금은 이제 축구화는 각자 개인이요? 네, 그 이제 다 취향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. 아, 전 거는 네. 뭐 완전 낡아서 못 쓰는 거는 뭐 폐기 처분하고요. 네. 그다음에 유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? 유소년한테 물려주기도 하고요. 거기는 이제 개인 거 갖고 있는 거고요. 네. 이제 캐리어도 보통 안에 들은 건 축구화하고 네. 개인 물품이에요. 뭐 세면도구라든가 아, 저기 아 끝나고 그런 이제. 거를 갖고 다니는 거지. 축구 운수 부딪히고 장이라고 할까? 선수들하고 어떨 때는 친구같이 지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동생같이 지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족같은 분위기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어렸을 때는 되게 커가지고 네. 이제는 이제 노숙해지고 마지막 여기가 정착력인 대전이 있고 꼭 이겼으면 한다. 파이팅! 지금 저희 딸이 지금 16살이라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